현대건설을 꼽아주셨네요. 오늘장도 올라가고요. 지금 뭐 한 거의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건설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주식들의 특징은 공매도 청산 물량들이 좀 들어온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갔던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던 거 이건 공매도 청산으로 보고 오늘은 또 이제 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현대건설이 이제 트리거가 되는 게 지금 사우디에서 64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입찰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과 현대차가 여기에 좀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론들에 보면 뭐 이렇게 말이 뭐 입찰이 됐다. 금액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두 기업들은 지금 현재 뭐 비밀 사항이라 얘기를 못 한다. 예. 두 기업이 공식적으로 비밀 사항이라 얘기 못 하는데 두 기업의 1조라는 단어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글쎄 어떤 뭐 그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근데 이제 지금 뭐 이 건설과 관련해서 그쪽에 이제 왕조 부분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철저히 비밀주의로 한다라는 것은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1조를 수주한다라는 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예. 지금 이 수주와 수익은 다릅니다. 수주와 수익은 다릅니다. 1조를 수주했다라고 해서 1조 이익이 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건설을 했는데 결국 그 이익을 못 냈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죠. 예. GS건설 같은 경우 무려 4천억을 한꺼번에 떨어내면서 어닝 쇼크가 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은 뭐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따온다라는 건 좋은 건데 이게 과연 100% 긍정적이냐? 이 소식은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직 제대로 확정돼서 나온 부분들이 나온 게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섣불리 투자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그 기대감을 갖고 사실 주식에 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저는 내피셜이 무섭다라고 봐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사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 기대감이 결국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속수무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예. 카카오도 기대감으로 샀는데 지금 속수무책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는 기대감으로 오른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참 좀 그래요. 어찌됐든 자 봅시다. 지금 이제 근데 지금 최근의 현황들을 보면 건설사들이 글로벌 수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해외 쪽들에 대한 어떤 그 사업부도 축소를 했고 우선순위도 밀린다라는 언론 이건 자 토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글로벌 수주의 어떤 그 저가 입찰 이런 악몽들이 있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어떤 뭐 개발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건설사들은 세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짓는 민영, 예. 그다음에 해외 건설 이렇게 세 가지가 예. 있는데 공공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주는 어떤 그 단가가 있죠. 딱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뭐 그냥 뭐 적당한 수준에서 이익을 하는 거고 가장 많이 이익이 남는 게 이제 아파트 건설이죠. 거기에 이제 지금 건설사들 목매고 있고 예. 했던 거고 해외 수준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에 대한 것들, 원자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변동을 하니까 예.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건설사들이 다 지금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공사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겠냐라는 거죠. 입장을 바꾸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640조를 집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와서 하겠다라면 기술 좋고 싸게 하겠다는 애가 한두 군데일까요? 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지금 어찌됐든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보면 굉장히 이뻐요. 어떤 예. 펀드멘탈 지금은 펀드멘탈장이 아니고 수급장이고 차트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은 여러분들 차트만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저는 유효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이걸 지금 뭐 펀드멘탈을 따지려고 하면 너무 불투명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대신 이거에 대한 또 트리거는 차트가 꺾일 때는 바로 빠져나오셔야죠. 빠져야 된다. 예, 그런 사실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근데 2분기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원자재 가격을 얼마만큼 떠안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보는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옛날에 1분기 때도 그랬어요. 기아에 대해서, 전 자동차에 대해서 좋게 안 말씀드렸는데, 예.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기아가 차트가 너무 이쁘다. 나는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안정하지만 차트가 너무 있기 때문에 기아를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솔직히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차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쁜 차트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펀드멘탈이 안 먹히잖아요. 차트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먹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